네, 오늘은 날이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진현지 캐스터. 네, 현재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맑은 하늘 아래 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옷차림 선택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고성과 상주가 27도, 강릉과 포항,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걸로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쾌청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주춤하겠습니다. 이 비는 강풍을 동반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